안녕하세요. 저는 군드리 커피숍의 바리스타이자 로스터이자 사장이자 디자이너이자 마케터 등등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시급이 좀 낮은 임하람입니다. 카페를 차리려고 고민을 할 때 좀 남들과 다르게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했더니 나를 그냥 이렇게 녹여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좀 빼고 커피를 하기 전에 이 개인 카페 창업을 마음먹은 게 이제 제 유일한 취미인 카페 투어를 하다가 마음먹게 됐는데 제가 느낀 개인 카페의 재미는 그 사장님과의 일치성이 있어야 그게 설득력이 있고 설득력에서 감동이 온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제일 잘하고 그걸 이제 호감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이라 생각하다가 저는 커피를 하기 전에 흑인의 맛 쪽으로 전공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한번 좀 시각적으로 표현해보자 해서 컨셉을 잡아보겠습니다. 인테리어를 구성할 때 그 시각적 모델이 필요한데 저는 그거를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촬영하게 되었어요. 저스틴 비버의 컴피넌트라는 뮤비가 있는데 거기 배경이 이제 미국의 힙합 클럽 지하에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카페에 있어서 이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적으로 저는 좀 갖고 놀기 쉬운 그런 이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딱 한 글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군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계기가 제가 중학생 때부터 쓰던 아이디가 딱 하나인데 하람 군이에요. 거기서 발음상 모티브를 얻었고 영어로 하면 G-O-O-N이 되는데 가운데를 띄면은 고온이 돼요. 그걸 이제 다른 영어말로 표현하면 계속 하다. 그래서 이제 좀 버티는 그런 시대에 그런 모습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그 뜻도 하나 더 있고 그리고 밀리터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밀리터리 패션이나 뭐 보여지는 것들 그런 군인 군대 있을 때 군 그것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커피업계 생활을 10년 정도 배워왔는데 거기서 이제 오래 했기 때문에 꿈이라는 의미까지 네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박찬호 같아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카페 운영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손님이 계속 주기적으로 오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손님 입장일 때도 명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명분을 계속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맛의 다양성을 계속 표현해드리는 게 명분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커피 라인업도 다른 데에 비해서 되게 수시적으로 바꾸고 카테고리 안에서 좀 제일 재밌을 수 있는 게 이제 향수처럼 이 커피 향이 다르고 저 커피 향이 다르고 저 커피는 또 다른 향이 있고 이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반영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일주일에 최소 두세 가지 정도 원두를 계속 바꿔요. 그 손님들도 다음 주에 오시더라도 또 새로운 커피 이렇게 또 말하던데 하면서 그걸 이제 아시는 분들이 계속 찾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도 두세 번 많게는 네 번씩 오는 손님들도 계시고 그런 재미가 있어요. 지금은 진짜 박찬호 같다. 에브리데이 해피 커피TV.